저 차 좋아해요. 응, 그래서 차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세차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완전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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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. 굳이 외제차를 타지 않아도 뭐이 정도 연비에 이 정도 스타일에 그리고 이 정도 승차감이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소음 진동 거의 없어요. 이 정도 소음 진동은 디젤치고 굉장히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. 시골 다녀왔는데도 이 디젤이라 그런지 기름 넣었던 게 그대로더라고요. 다시 안 넣어도 됐었어요. 그거에 되게 놀래갖고 엄마랑 기름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안 넣어도 돼서 갔다 와서도 또 한참 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비 자체가 되게 좋아서 저는 요새 약간 차의 실용성을 따지는 편이라서 여자들은 또 그렇잖아요. 요새 기름값도 비싼데 여자들이 겨울에 운전하기 제일 힘든 게 남자 시키고 싶을 때가 엉덩이 차갑고 손 차가워서 운전을 못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차 좋았던 점은 핸들에 열 시트가 돼 있어서 열선이 깔려 있어서 금방 따뜻해져요. 시동 걸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따뜻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가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저는 손이 되게 차서 운전할 때 거의 무릎으로 할 때가 많아요. 그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되게 따뜻해서 되게 편했던 것 같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선 시트 이런 것좀 따로 파는 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별자음 5개에 4개 반 드릴게요. 반은 왜 뺐냐면요. 제 차가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쉬워서 질투나서 반은 뺐고요. 연비 좋은 거 우선은 그게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고 디자인이 한 1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들 쓰기 편하게 안에 내부가 참 편하게 돼 있어서 좋고 열 시트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위에 이거 열리는 것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열려서 뒷자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편하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감상하실 수도 있고 속이 또 시원할 때 여름이나 봄에 여행 갈때촥 열어놓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겨울에 많이는 못 열었는데 환기시킬 때도 좋고 총점은 별 5개 4개 반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자체발광 그녀에서 전지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사랑을 찾아서 열심히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용우랑 지현이랑 잘될것 같아요. 용우 씨 오셨네요.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 시즌 2 나올 때까지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이보티도 화이팅, 자체발광 그녀도 화이팅입니다. 이 차를 타고 아이보티를 타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차 한번 고? 소희연 씨잘 어울려요. 진짜 잘 어울리나요? 네. 제가 세단을 되게 좋아해요. 차 엄청 좋아해요, 응. 세단 딱 진리야. 진리야, 진리. 질질 잘하셔.